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FOMC를 앞두고 어제 좀 밀려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급락에 정말 쇼크, 충격을 받고 나서 일단 오늘 올라가니까 아 그래 그나마 좀 다행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 최근에 또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또 내리꽂는 경우를 그렇죠. 자주 봐서 그런지 이 경계의 심리가 좀처럼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계라는 게 좋고 나쁘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할 땐 하고 안 할 땐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장에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관련해서 경계를 오늘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랭킹쇼 전화로도 그리고 유튜브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진단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네.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거 과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꼭 남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종목을 초반에 좀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좀 바로바로 될 확률이 높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보영님께서 바로 노바렉스 들어갑니다. 예. 올려주셨고 자 그리고 우리 무쟁이 토마토 네. 아 뭐야 누구예요 이거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거든 뉴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만관부 멋쟁이 토마토의 누구예요? 그림이 진짜 멋쟁이이긴 하네요. 선글라스를 끼고 뉴 있어요. 뉴 AI다 그래요 AI래요? 아 AI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따가 따로 이따 AI 찾아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종선님 SPT 딱 보내주셨는데 요거 무슨 의미죠? SPT 네. 자 SPT. 그리고 아, 넷, 혹시 넷, 키보드로 해석하고 계신 건가요? 넷이 넷. 아, 넷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성님께서 지금 환영 키를 안 누르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보영님 실적주가 대세다 하셨는데 역시 실적 좀 잘 나오면 요즘에 쭉쭉 가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반대가 더 크거든요. 어떤 거요? 실적이 조금만 미스가 나면 그냥 급락입니다. 아, 실적 아. 잘 나왔을 때 급등?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 조금만 못 나오면 진짜 급락이죠. 요즘 정말 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재에 민감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런 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의 랭킹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았는데요. 뭔가요? 네. 럼피스킨, 럼피스킨 이래가지고 아, 요즘에 네. 난리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럼피스킨 때문에 그럼 과연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뽑은 날 오늘 한우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 실제로 오늘 한우의 날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아 공교롭게도 보여주세요. 자 뭐죠? 한우 그대로 먹어도 됩니까? 어 대체 아, 식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체 육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체 식품 콩고기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날들이 있긴 한데, 네. 뭐 자꾸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뭔가 대체품을 찾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준일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먹을 때는 이런 걸 고려한다. 실제로 저는 콩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먹어봤는데 네. 그걸 한 3년 텀을 두고 먹어봤었어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아 이건 돈 줘도 안 먹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알려주고 먹으면 약간 몰라요. 아 그래요? 약간 몰라요. 아 이게 언뜻 생각으로는 콩으로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어? 네. 이런 생각이 들 말이죠. 근데 햄버거 같은데 그게 패티로 들어가면 다 뒤섞여 버리면 잘 모를 때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폼이 올라와 있는 대체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이런 기준으로 대체 식품을 고르는데 네. 아 생각지도 못한 기준이 있구나 하나 알게 되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실제 음식과 맛이 얼마나 비슷하냐. 네네. 그리고 뭐 식감 면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환경 친화. 아 요것도 따지는 분들 요즘에 많아요. 요즘은 트렌드니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한우의 날이기 때문에 50% 뭐 세일하는 그런 네.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 네. 한우도 드시고 네. 뭐 대체육도 또 될 수 있으면 드셔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냐 네. 위생이냐 저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고려할 만한 기준들이거든요. 뭐가 제일 1순위였는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곽보영님 바로 5위를 외쳐주셨는데 네. 5위가 뭐예요? 아 저렴한 것이 대세다 가격을 짚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복만님께서는 우리 이건의 거 걱정
감기 아직 낫지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짠하네요. 네, 그래도 이틀 전에 비하면 지금 뭐 아주 좋아졌죠? 네, 목소리가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네. 위에도 보니까 이제 많이 나아지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종선님께서도 네. 그렇고요. 진짜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찬바람 안 쐬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네. 이건의 모습 금요일까지 나아보려고요. 네, 제가 그 말하려고 했어요. 금요일 정도면 거의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무리 안 할게요. 와, 나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참나. 자, 그러면 이 슬픔을 네. 뒤로하고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진단해 주실 네.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바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우리 윤귀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로봇주로 가볼게요. 로봇주가 바로 며칠 전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막 솟구치면서 로봇주들의 주가를 다 잡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주 이거 반짝하는 건지. 아, 그렇죠. 이거 항상 고민이에요. 반짝할 건지 쭉 롱런할 수 있을런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윤기숙님께서 갖고 계신 로보티즈입니다. 29,540원에 15%거든요. 오, 세네요. 자, 로보티즈의 현재 주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25,900원. 오늘 주가가 무려 23% 솟구칩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로봇주 진짜 제대로 물이 들어온 게 맞는지 요거 한번 알아봐야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로보티즈입니다. 이거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주, 특히 로보티즈 이제 제대로 물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많이 빠져서 반등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산 로보티스도 최근 들어 보시면 며칠 전에 29.7% 종가로 끝나고요. 어제 또 10% 빠졌다.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티스도 이렇게 67,600원에서 32,000원까지 최고점 절반 정도 빠졌다가 반전하고 있는데 많이 빠져서 아직까지 투자자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관련 주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저께는 뭐 7%인데 오늘 급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은 성장을 할까 그렇게 되면 특별한 몇 개 종목은 가능한데 아직은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이쪽에 뭐 이제 시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두산 로보티즈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결국은 실적은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올해 실적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실적이 뭐 적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테마주였다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장 크게 산업용 관련된 로봇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은 거의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하기 때문에 성장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쪽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종목이 로보티즈도 보시면 계속 적자 기업이고요. 상반기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테마처럼 그냥 움직인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주식이 46,000원부터 시작해서 19,000대가 왔으니 한 6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테마지도 마찬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상 우량주는 50% 그 다음에 뭐 중소형주는 60%대에서 70% 빠지면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추세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와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로봇 관련된 산업이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좀 성장할 수 있을 때 저는 27년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다. 그럼 이번에 기술적으로 파동상으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예를 들어서 손해를 줄이고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 구간에 저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고요. 실제로 29,000원대 샀기 때문에 사는 시점이 내려왔을 때 산 거죠.
그럼 만약 여기서 수익 났다가 내려온 거 내려왔을 때 샀을 때는 이미 로봇주는 이미 9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저도 램보 로보티스는 뭐 23만 대 다 매도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급하게 빠지지. 이것도 마찬가지. 대다수 똑같이 반타작 납니다. 그래서 테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꼭 반등할 때 상한가가 막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날 보고 추세가 아니면 나와야 되고, 저는 목표가를 드리면 기술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27,800원 정도에서 29,300원, 500원 사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7,800원 정도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다시 내려가면 어떨까? 그러면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쳤을 때 그걸 분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4,000원 정도 되네요. 24,000원 손절가 드리고 27,800원에 목표가 드리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든지 팔고 다시 도전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보티즈 일단은 뭐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주 멀리 보기를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주셨네요. 자, 일단 위로 봤을 때 27,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꼭 수익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귀숙님의 로보티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곽보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좀 보겠습니다. 예. 아까 초반에 올려주셨는데 노바렉스입니다. 음흠. 오늘 노바렉스 좋네요. 5.5% 네. 올라가는 그런 흐름. 1,500원에 사셨습니다. 수익권이고요. 지금 10%를 담고 계시는데 13,4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네. 추가로 더 올라가진 않고 있고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 시장에 이 수익이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예. 수급성 기관이 쭉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노바렉스입니다.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기식 기능 보조식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RTG 들어보셨죠? 뭐 오메가3 뭐 이런 관련된 원료, 그다음에 개발해서 완성품까지 납품하는데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성장을 못합니다. 산업자 성숙기 시장이라서. 그러면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 성숙기 시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노바렉스는 중국항이 또 수출이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으로도 계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아지는 기업들은 올해 보시면 8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13,000원에 있다가 지금 거의 8,000원, 9,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조정을 받고 20, 30월 있다 왔다가 바로 올라갔죠. 그죠? 실적이 또 실적 시즌에 실적도 좋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에 감익되는 그런 시기라서 실적이 증가되는 기업들은 주식이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추세가 가려면 더 적정 주가를 좀 체크해 봐야 돼. 이 주식도 사실은 많이 빠졌죠. 이렇게 21년 7월 달에 26,000대에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7,000원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70% 가까이 빠졌네. 그죠? 60%대 70%. 그래 빠지고 나서 이제 반전하니까 그러면 주로 반전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는 올라가요. 워낙 많이 빠졌을 때 7, 80% 빠지면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고 하니까 100%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여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7,8천원에서 15,000원 내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10내지 목표가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목표가를 잡으면 15,000원 정도 15,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이 현재 거래가 이렇게 실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하는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가열 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양봉이 다음 주도 떠야 된다는 거죠. 그 양봉이 떠야만 추가적인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적주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 이렇게 보면
현재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나 다 진짜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정도 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20% 정도 상승하면 한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그 정도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5000원은 목표가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익 실현하고 싶을 때는 기준을 선을 지어서 해서 여기 저가를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선은 12,500원, 종가 기준으로 12,500원 이틀간 뭉개내면 이익 실현하면 좋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곽보영님의 노바렉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2,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봐드렸는데 뭐 오늘 두 번째 종목까지 오늘장에서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뭐 손실과 수익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이든 계속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이 대체식품을 살 때 고려하는 기준이 뭘까요? 요즘에 소고기 자꾸 두려움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대체식품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기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5위부터 공개드리죠. 자, 5위는요. 환경신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중복 투표가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5위가 33.5%. 역시 요즘에 환경친화에 대해서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육류를 안 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그게 육류를 먹는 게 탄소 배출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참고를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왜냐면 네. 진짜 소고기 먹어도 되는 건가 해갖고.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한테 우선은 감염이 안 되고 아. 소고기나 우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한 거거든요. 이거 공신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5위 공개 드렸으니까 4위도 한번 맞춰 주시죠. 우리 초보 투자자님께서 5위 맞춰 주셨고 축하합니다. 4위를 위생으로 딱 꼽아 주셨는데 네. 과연 또 그대로 될까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가 보도록 할 텐데 아, 요번에 이종성 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정말 오랜만인데요. 넷마블입니다. 게임주. 아, 오랜만입니다. 넷마블 아시죠? 2020년도에 요 전성기 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죠? 계속 내려왔어요. 아이고. 5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아, 38,600원. 이제 4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승부 볼 때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사도 되는가?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넷마블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아마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지스타 2023년이 뭐 이제 한 2주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한번 뜨지 않을까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4천이 최고가인데 20년도에 제가 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만 주로 방콕 집콕하고 있었으니까 앉아서 게임. 인간은 이제 호모 루덴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놀이형 인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할 일이 없으면 게임이라 하고 아니면 주식 도박처럼 게임처럼 이렇게 하고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게임들이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럴 때 무슨 이럴 때 좋았었는데 그 20년대 좋은 것을 회복을 못 하고 있죠. 다들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 게임도. 그러면 다시 게임에 대한 주들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지금 특별하게 모멘텀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게임은 신작이 발표돼서 신작이 히트를 치면 되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대다수 신작 새로운 어떤 장르의 게임이 잘 안 나오고 기존 게임들을 주로 이제 비슷하게 뭐 조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만들어봤자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이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줄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MMORPG라든지 뭐 리니지 게임 이런 쪽은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고 워낙 이제 지겨운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쇼킹한 새로운 뭔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물론 넷마블도 여러 개 게임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매출에 도움될 수 있지 않지 않나. 모두에게 뭐 여기서 넷마블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바일 게임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게임은 인기가 계속 지속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와 23년도는 적자가 이렇게 났습니다. 영업 적자가 1000억 668억 올해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20년도는 뭐 2700억 이렇게 나다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적자일 때 만약에 새로운 게임을 내가지고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주식은 바닥에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전 우리 시장의 자체가 올해 시장도 그렇지만 쏠림 현상이 심해서 상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그다음에 로보트 양극재 뭐 이렇게 막 쏠려서 갔었어요. 이제 AI 반도체까지. 그럼 쏠려서 갔다가 자금들이 개인들도 거기 대다 쏠려 있기 때문에 게임주나 바이오주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적어졌다는 거죠. 대다수 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잘 못 갑니다. 조금 가다가 그냥 못 가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20년도 이렇게 가는 건 난 한 번도 간 적이 잘 없잖아요. 계속 빠지고. 그러면 많이 빠졌다 주식은 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새로운 신작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게임주는 올해 좀 하반기 나을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넷마블 게임주를 살 필요 없이 이런 것은 이제 게임주나 이런 것은 바이오주로든 모멘텀 주식이죠. 어떤 한 건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걸 내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이 위기 때는 뭐 2008년도 IMF 때부터 해서 강력한 위기 때는 지금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 높고 이런 위기 때는 제조업체 중에서 실적이 앞으로 확실히 좋아진 거 나빴다가도 업황이 나빴다 다시 좋아지면 엄청 좋아질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제조업체 관련된 주식을 사놓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 뭐 넷마블뿐만이 아니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70-80%씩 떨어진 급락 전문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 넷마블은 매수 무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사인이 좀 떴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성님의 넷마블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복덩어리2님께서 예. 라온텍 올려줬어요. 이게 아까 저 창호 앵커랑 얘기했지만 네. 라온텍도 있고 테크도 있고 사실 네. 영어로 따지면 그게 같은 말이고 그렇죠. 한글로만 좀 달라요. 근데 회사가 하나는 저기 뭐야 로봇 쪽이고 그렇죠. 하나는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쪽이고 어쨌든 라온텍입니다. 예. 세 글자예요. 11,50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이거 비중 많으시네요. 네, 11,500원이면 이거 주가도 좀 높아요. 올해 사셨으면은 5월에 사셨네요. 네. 그렇죠? 5월쯤 이때쯤 사신 다음에 쭉 그냥 내려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10,000원 다시 또 회복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좀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라온텍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평가손이 많이 났다고 이것을 무조건 팔고 다른 거 가봤자 또 평가손이 나는 게 구조입니다. 그러면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이럴 때 비슷하게 같이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30% 내려왔다 50% 내려왔으면 같이 다 내려왔다 그러면 내가 그런 종목을 세 개를 갖고 있으면 한 개로 합친다든지 아니면 뭐 다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떤 걸로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지금은 좀 업황도 그렇고 분해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고 개선될 걸 확실히 보이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그러면 보유해도 되는 거죠. 쉽게 또 올라가니까 주식이 많이 빠지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바일 TV 관련된 이렇게 하고 IP 뭐
저기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AR이라는 VR 뭐 이런 쪽에 모멘텀도 같이 있었고요. 안경 관련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R과 VR이라든 이런 쪽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VR 기기나 AR 기기 쓰고 뭐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게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히트 치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안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테마주처럼 뭐. 그럼 보세요. 20년도 58억, 21년도 58억, 작년 109억이 나왔는데 영업흑자가 겨우 3억 이익이 나는 구조였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보면 또 적자가 났습니다. 저 디스플레이 쪽은 성숙기 시장이에요. 관련된 전부 다 스마트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쪽은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대다 소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빠졌다고 지금 11,500원 사가지고 6,000원 반타작인데,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까? 물론 테마로 보면 주식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2023년도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테마로 그냥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실리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그럼 새로운 또 누군가 뭐 어떤 테마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올해 이렇게 실적이 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테마 분리도. 그럼 내년에 또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테마 볼 때까지. 근데 적자도 나오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주식, 고성장한 주식 중에 실적이 확실히 앞으로 좋아진 걸로 갈아타서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처음에부터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죠. 보면 그래서 다음부터 주식을 이제 3년, 5년 지나고 막 몇 년 해도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10년을 주식에 돈을 못 번 이유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뭔가 새로운 한번 내가 테마주에서 적자난 기업에서 손해나면 그 손절하면 다시는 그쪽으로 적자난 기업이라든지 테마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내 아예 주식 인생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5,000대인데 기술적으로 내가 배우지 않으면 주식은 단타나 기본적으로 테마주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거래가 이렇게 파동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면서 윗골 이렇게 캔들 차트도 마찬가지 윗골이 달고 전체적으로 요 고점 돌파를 못하고 고점도 그러면 이것은 박스권이 많이 거래됐던 거 왔다 갔다 했던 이 시간 동안을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11,000원이잖아요. 11,500원 여기서 내려오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시세가 끝난 세력이 나왔던 주식 테마 해먹고 나온 주식을 내가 샀으니까 이렇게 지금 끝없이 내려간 거죠. 이런 건 기다려도 기회가 다시 올지는 세력이 다시 붙어야 되는데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할 때라든지 어떤 테마가 잠깐 부르실 때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 7,800원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5,900원 손절가 드리고 기본 내용이 적자 기업이라서 손절선도 있어야죠. 절반 정도 손절을 하면 앞으로 좋은 주식을 절반 손절은 따블을 먹어야 돼요. 두 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회복하면 그런 주식으로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800원 목표가에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5,9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라온텍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목표가 7,8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중간에 종목 진단하다가 잠깐 할 때가 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저희는 인터넷 끊긴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때 저도 멘트를 하는... 이러다가 그렇죠. 둘 다 이게 뭔 상황인가 네. 하다가 이제 순간 예. 오늘 약간 호흡에 곤란이 올 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두 번이나 그럴 줄이야. 자 이렇게 종목진단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먼저 도와드렸고요.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종목진단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볼빵이님은 처음 뵙는데요. 뭔가 되게 귀엽네요. 이름이 볼빵이 볼이 빵빵하다라는 뜻입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단알 갖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거 단알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진단 내용이 많았던 종목이긴 한데 말이죠. 네, 그렇죠. 가끔 봤는데도 네. 별로. 네. 자, 조조아리님의 솔리드, JY님께서는 오늘 레키쇼 주제, 대체 식품 살 때는 건강산 이점에 기준을 두신다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못 먹는 겁니다. 그죠. 내 몸에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한번 공개를 할까요? 4위. 3위입니다. 5위가 환경 친화였고요. 4위는요? 고를 때. 아, 그렇죠. 저렴한 가격. 예를 들어 소고기 같은 건 좀 비싸죠. 네. 소고기 대체 식품이면 가격이 확 낮다면 그럼 뭔가 끌리죠. 그럼 확실히 소고기에 대한 그 접근에 대한 경쟁력이 확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소고기 맛이 나고 막 이런데 값이 확 싸. 이러면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4위라는 거? 1, 2, 3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대한민국에 미식가 분들이 많죠. 돈이 다가 아니에요. 네, 돈이고 뭐 가격이고 뭐 환경치나 이런 것보다 일단 맛이다. 네. 이런 의견들이 일단 나와 있는 거고요. 아니 무슨 맛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맛이 없으면 왜 먹어? 맛 뭐 예를 들어 가격도 싸고 건강도 네. 좋은데 돌멩이 맛이야.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먹죠. 네. 네. 나머지 3개 중에서 이제 1, 2, 3위 맞춰주시면 되겠고 네. 3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분과 함께 해보죠.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봉만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함께 할 종목은 아, 요분 또 닉네임이 아주 제가 되고 싶은 네. 네. 박태현 님이신데요. 괄호치고 백만장자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백만장자 목표예요. 백만장자. 예, 백만...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하는데. 자, 종목은 아, 약간 낯설 수 있겠는데요. BCNC입니다. 저희 처음 봐요. 이제. 매수 가격이 24,000원에 20%.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보거든요. 네. 이거 지금 상장된 지가 사실 보니까 오래된 종목이 아니네요. 24,000원 20% 현재 주가가 21,000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급등이에요. 14%가량 솟구치고 있는데 네. 이런데 아직 매수가까지 못 갔단 말이죠. 아, 그런데 손실을 좀 보다가 지금 매수가 그래도 얼추 금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엔 이겁니다. 요즘 장도 어려운데 손실도 웬만큼 줄였으니 이거 빠질까? 아니면 한번 기운 탔으니 더 가도 되는 건가? 요게 진짜 고민되실 겁니다. 자, 바로 BCNC. 요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그리고 매도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BCNC 24,000원에 20% 요렇게 좀 갖고 계시는데요. 탄력 받은 김에 매수가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끊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좀 낙폭이 좀 강하게 밀었을 때, 그러니까 10월 달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지수는 한 10% 좀 넘게 밀었거든요. 한 11%.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2% 넘게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밀렸다는 얘기. 좀 강하죠. 예. 근데 이렇게 충격이 컸던 이런 시장에서 그 안 밀리는 종목과 그다음 안 밀리는 업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팁을 좀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빅테크 관련 기업들 많이 밀었는데 뭐 IT 섹터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비대한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분 차트 보시면 지난 9월과 그다음에 올 1월부터 이어오는 그 하락 그 추세 지지선 안 깼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들 종목군은 강하다는 얘기죠. 자, 그 BCN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기업이 반도체 이제 그 소모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이라든지 뭐 세라믹 그리고 뭐 합성 커츠 장비 쪽도 아마 매출 부분 대비해서 한 30% 차지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은 이제 그 소재 쪽이 좀 강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선발이죠. 솔브레인도 어제 음봉을 밀고 나서 아침에 한 8%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 소재 관련 종목군들은 상반기에 크게 안 올랐어요. 사실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온통 그 HBM 관련주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컨콜에서 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뭐 소모성 재료 또 이제 생산하는 이들 그 BCNC처럼 이들 기업들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30억 좀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적자를 기록 안 한 게 다행이고 가령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150억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대장은 일단 솔브레인이고 BCNC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총액 2200억이니까 아마 좀 가져가시면 뭐 사신 가격 이상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8월 달에 1차 지수 무너졌을 때 거기서 한번 급락이 나왔죠. 물론 이제 거래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9월달, 10월달 지수가 2차 코스닥이 급격하게 도전 나올 때 이 친구는 행보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먼저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유하셨고, 근데 이 물량이 거래가 평상시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 움직일 때도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다 물렸다 그러면은 뭐 매수가 언저리 아니면 조금 낮은 가격 23,000원에서 오늘 뭐 장중 고점이었네요. 예, 그 정도 일단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은 예, 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막 1분기까지 왜냐면 내년 1분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괜찮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또 같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다 하면 좀 20% 비중 그대로 홀딩에 나가시고 2차 목표가는 어디냐면 이제 매수가 24,000이 맥점이었었고요. 고단가 돌파하게 되면은 한 27,800원까지 뭐 실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일단 좀 중기적으로 올 하반기 내년 뭐 1분기 1월 2월까지 이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CNC 살펴드렸습니다. 와,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이군요. 네. 좋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또 하이닉스 쪽에 뭐 낙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오늘 주가를 크게 올려주고 있는데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만하겠습니다. 매수가 정도까지 뭐 충분히 갈만하고 더 길게 가져가시면 27,8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네. 아, BCNC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예. 덕심님께서 한싹이라는 종목을 올리셨습니다. 아, 이것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클라우드 쪽 얘기가 있었죠. 이게 네. 상장한 지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 한싹의 움직임은 2.6% 올라가면서 2만 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셨던 가격이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속하죠. 21,800원, 비중 15%가 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장할 때 그때 한 최고로 42,000원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싹과 관련해서 오늘의 흐름을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될지 크진 않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싹입니다. 그 제가 뭐 진단할 때는 꼭 신규 종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신규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종목은 제가 그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두어 달 정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상장할 때 제가 그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여자가 가장 이쁠 때는 신부 화장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예. 근데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하기 전에 실적을 조금 이제 많이 좀 뭐 부풀린다기보다도 최고의 이제 실적을 기록했을 때 보통 그 전에 상장하죠. 그래야 이제 기준 상장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상장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이 이제 시장이 막 상승 기간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진짜 아무리 안 좋은 기업들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이제 8월부터 시장이 꺾였지 않습니까? 9월달부터 공식적으로 꺾였었는데 지금 한싹처럼 그 구간에서 상장한 기업들은 예, 어쩌면 조금 운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이 밀게 되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산 노버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꺾일 시점에서 상장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 한싹이란 기업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종이고 앞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클라우드 관련 뭐 보안 자팩 솔루션 공급하는 기업이고 뭐 보안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 클라우드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 그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장이 이제 뭐 삼성 SDS인데 가령 이제 이게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주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아마존이 2018년도부터 2022년 작년까지 국내에 한 2조 7천억 그 시설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하고 나서 또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예, 사상 최대 금액 한 8조 원 정도 투자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생성형 AI 막 얘기하고 막 클라우드 관련 얘기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아마존하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 글로벌 이제 1위 2위가 아마존 애플이죠. 이들 기업들이 그 클라우드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매년 10% 이상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가 바로 AI 서버,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 종목군들은 제가 봐서는 뭐 대장은 국내에서 삼성 SDS인데 그 관련 종목군들도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이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좀 중기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대 미만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조금 횡보를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하나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지수만 크게 안 밀린다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신 가격 전후인데요. 우선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센스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서 사신 가격 2만 1천 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5 내지 10%는 단기적인 관점에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지난 저점이죠. 16,380원 저점인데 지난주 그 라인을 안 깬다 그러면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이 지금 크지가 않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아직은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이번 주까지 이 저점 안 깨면 단기 이제 쌍바닥이 나오겠죠. 그럼 다음 주 정도 아니면 주 후반 정도 거래만 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늘 내일이요. 그랬을 때 직전 고점 25,000원, 26,000원 절반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이 이제 저점까지 안 깬다 그러면 예, 한 3만 원 뭐 언저리 거기가 이제 10월 초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 라인까지 일단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덕심님의 한싹이라는 종목 지금 자세하게 좀 종목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덕심님께서도 꼼꼼한 진단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3위 이제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체 식품을 살 때 고려하는 기준 3위가 되겠는데요. 가격보다 중요한 위생 안전성.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역시 조심조심합니다. 네 예. 그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섞어서 뭔가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섞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게다가 특히 요즘에 네. 그 대체 식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혹시나 무슨 뭐 변이 뭐 문제가 있을까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 봐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위생이나 뭐 안전성 면에서 걱정돼서 쉽게 섭취가 안 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위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남은 거는 1위와 2위 건강상의 이점과 실제 음식과 소고기면 소고기랑 맛이 비슷한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전 저걸 1위로 하고 싶습니다. 자, 건강상의 이점도 네. 근데 이거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다면 다 먹거든요. 아마 모기가 건강에 좋다 이러면 모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모기 이렇게 툭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네. 세 번째 종목인데요. 방명옥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LB세미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B세미콘 매수 가격이 7,31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현재 6,000원이 조금 이탈이 됐어요. 5,980원인데 계속 하락해요. LB세미콘 네. 사실은 뭐 원래 이 비메모리 쪽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주가 흐름은 좀 비리비리하고요. 사실 그 전에 예전에는 소위 BTS 관련주로 본업보다
그쪽으로 많이 부각됐던 종목이에요? 그때 아마 하이브가 뭐 상장하기 전이었나? 아마 그럴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러면 LB 세미콘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보유를 하고 볼만한 종목인 건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원만 전문가님 LB 세미콘은 어떻습니까? 그 이 기업도 작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작년에 LB 세미콘이 연결해서 한 560억 정도 나왔죠. 이 실적 때문에 지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연결기준 했을 때 2분기까지는 영업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연결기준 했을 때 500억 나왔던 기업이 적자 전환되다 보니까 뭐 그 후공정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별도로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480억 나왔거든요. 연결해서 한 530억.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이닉스 뭐 삼전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어차피 내년 되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연말까지 뭐 실적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년 되게 되면 뭐 반도체 장비 앞서도 제가 이제 뭐 소재 관련 종목군도 진단해 드렸습니다만은 예, 터닝 포인트 나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또 이제 원년에 또 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뭐 5년 연속 영업이익 자체가 200억 미만으로 감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한 2,500억 가까이 지금 밀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월봉에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지지 맥점이에요. 월봉에 지금 120개월선 아쉽게도 지난달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좀 밀면서 지난달에 월봉에 아래꼬리 없이 120개월 살짝 이탈했는데 우선 이 120개월선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은 사신 가격 언저리죠. 아니면 6,500원까지 일단 살린다 그러면 일단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보시려면 거래상으로 이렇게 월봉 보시면 예, 거래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작년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BTS 뭐 재료도 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급등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 전립성의 패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거래 없이 줄줄이 흘러내린 거. 이런 패턴은 이제 이번 달에 거래만 좀 나와준다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완전 추세를 살리려면 뭐 다음 달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 전에 만약에 거래 증가하면서 주가가 터닝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 사신 가격대입니다. 제가 봐서는 워낙에 또 이제 고점에서 다이렉트로 지금 막 줄줄 흘러내리기 뺐기 때문에 60일선 돌파를 할 것이다. 1차 저항은 원래는 60일선이죠. 거기가 한 6,800원 되는데 거래 없이 막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예요. 거기서 일단 한번 끊었다가 뭐 다음 달 정도 돼야 완전히 중기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 그때 다시 한번 눌림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는 매수가 언저리 반등 나오면 현금화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B 세미콘 살펴드렸습니다. 네.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죠. 자, 아무쪼록 방금 살펴드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명욱님의 LB 세미콘 받으셨습니다. 아,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네. 진단해 주시면 시간이 진짜 금방금방 그러게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종목들이 요즘 핫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좀 잘 가는 종목들만 맡겨드리면 좀 편하실 텐데 네. 오늘 유난히 이분의 난이도가 높아요. 이상한 낯선 종목이거나 아니면 좀 많이 소외가 됐던 종목이거나 네. 이런 종목들이 제법 많아서 마지막까지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험에 들고 있는 우리 네. 전문가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네,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원래 궤도로 좀 넣는다는 관점에서 예. 우리 네 번째 조조하리님께서 솔리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솔리드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예.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신가 봐요. 5,950원이라서 매수가 근처긴 합니다. 손실은 살짝 보고 계시고요. 10%를 들고 계시는데 한 6,000원대 후반대 있다가 다시 좀 그 상승분을 좀 내놓고 있는 솔리드입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게 최근에 좀 흐름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솔리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솔리드뿐만이 아니고 통신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년 넘게 주가가 지금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워낙에 기술의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3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주식시장도 변하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억 대 정도 기록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죠. 그럼 매수하는데 왜 빠져? 예. 얘네들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주가를 올리면서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근데 주가를 지금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니까 밑에서 입만 벌리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던져주는, 개인들이 던져주는 물량만 빠질 때 받으면서, 예, 매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가 막 꾸준하게 들어와도 주가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네들이 뭐 매수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신 장비 업종이 3년 동안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터닝이 나올 수 있는, 뭐 기관적으로 보나, 뭐 실제로 보나 그런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난달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그 와이파이 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라는 크더라도 아마 전 세계에서 와이파이 존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에 그 한 56조 원 정도 규모. 네, 5G, 뭐, 기지국도 세우고, 이제 통신 설비 투자하고, 뭐, 와이파이 존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연말부터 이제 미국이, 5G 그 설비 투자 할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버라이존이라든지, 미국의 뭐 AT&T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투자를 늘려나겠죠. 그랬을 때 아마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도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받아먹는 매수에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메이저가 산단적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좀 홀딩에 나가시고, 단기적으로는, 좀 중기적으로는 이제 내년까지 보셔도 됩니다. 내년까지 보시게 되면, 실적 대비 적정 주가는 최소 2기업 같은 경우도, 뭐, 9천원 이상 이제 봐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 목표가랑 9,000원 정도, 내년 한 상반기, 아니, 한 1분기까지 보시는데, 예, 그거 돌파한다 그러면은, 워낙에 많이 밀어서, 뭐, 에스테크라든지, 뭐, KMW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만원 이상까지 좀 중기로 좀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조하리님의 종목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정도 보시면서 9,000원 정도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이상도 뚫어내는지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또 오늘 랭키쇼 주제입니다. 아, 대체식품을 살 때 고려하는 기준인데요. 네. 1위와 2위를 공개해드리죠. 바로 공개하시죠. 아. 네, 1위가 와! 오, 이거 좀 의외인데요. 정말 그거 말이 맞네요. 건강상이 2.1위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에이 맛은 그 비슷해야지 이게 1위일 줄 알았는데 건강상 2.2 1위네요.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 건강이 1위다. 그러니까 1위하고 3위가 약간 같은 맥락에서 네.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위는 약간 안 좋은 거 걱정이고 1위는 건강하다고 하면 그냥 먹는 거 맛이 어떻든 그러니까 맛과 맛보다는 우선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부분 오늘 또 설문조사로 알게 됐습니다. 하긴 요즘에 운동도 네. 많이 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들이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시도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